자, 네 번째 포인트는 형태의 특징과 심리입니다. 자, 형태의 분류 및 특징과 형태의 생리와 심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형태의 분류와 특징에서는 이념적 형태와 현실적 형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수 있는데, 시험에서는 이념적 형태에 관련된 문제가 많이 출제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지각으로 얻을 수 없는 순수의 형태, 추상 형태, 우리 점선면, 입체. 아까 앞에서 우리 점선면에 대해서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점선면, 개념, 요소라고 불렀어요. 개념, 요소. 그래서 개념 요소는 이념적 형태라고 부르고요. 개념 요소는 순수 형태라고 부르기도 하고 추상 형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 중 개념 요소, 이념 요소, 순수 형태, 추상 형태 다 같은 말인데 다른 것은 이라고 부르면 뭐 자연 형태, 인위 형태 이런 것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말이다. 이념 형태, 개념 요소, 순수 형태, 추상 형태. 그 안에는 누구? 점, 선, 면, 입체. 이런 애들, 이 안에 들어가는 애들이에요. 현실적 형태는 자연 형태, 인위 형태가 들어가는 거다. 시험에는 대부분 이 내용들이 중점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형태의 생리와 심리 안에는 시지각에 대해서, 시지각의 원리에서는 중요한 거는 게스탈트의 심리 법칙이에요. 게스탈트 심리. 시험에는 항상 나오는 거는 게스탈트 심리 법칙에 대한 게 나오는데, 이 게스탈트 심리 법칙도 엄청나게 범위가 넓지만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요네 가지 항목에 대한 부분이에요. 근접성의 요인, 유사성의 요인, 연속성의 요인, 폐쇄성의 요인. 근접성이 서로 동일하거나 비슷한 조건에서는 가까이 있는 애들끼리 무리지어 보이는 거. 우리 길거리 가다가 보고 비슷한 애들끼리 모여다니면 쟤네들끼리끼리 다니는데 약간 동질성 있게 보이는 거 있죠? 비슷한 애들끼리 한 덩어리로 보이는 거. 근접성의 요인입니다. 유사성의 요인, 서로 비슷한 것끼리 유사한 색과 형태 가진 것끼리 무리지어 보이는 거. 유사성의 요인. 우리 어디 슈퍼마켓이나 이런 마트 같은 데서도 컵라면, 맥주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면 굳이 블럭을 짓지 않아도 아, 여긴 컵라면 존이구나. 이건 맥주 존이구나. 이렇게 딱 보이죠? 비슷한 조건, 비슷한 색, 비슷한 형태끼리 이렇게 무리지어 보이는 거. 유사성의 요인인 거예요. 연속성의 요인. 같은 방향이나 배열에 따라서 같이 또 연결지어 보이는 거, 공동 운명의 법칙이라고도 부릅니다. 또 폐쇄성의 요인, 굳이 떨어져 있는데 우리가 걔를 연결지어서 보려고 하는 거. 무슨 만약에 숫자 같은 것도 3이라는 글자가 있다. 이렇게 만약 글자를 이렇게 제가 떨어뜨려서 써볼게요. 아유, 제가 잘못 쓰지만. 아이고, 너무, 너무 못 썼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썼다. 자, 이렇게 썼는데, 이렇게 써도, 이렇게 썼는데, 지금 다 떨어져서 뭐 사각형 보이지만,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얘를 이렇게 3처럼 연결해서 본다는 거예요. 왜? 폐쇄성의 원리 때문에. 얘네들이 다 각각 있지만, 연결해서 한 덩어리로 우리가 무리지어 보려고 하는 게 이게 CI 같은 거 회사 신분 로고 같은 데서 되게 많이 적용해서 쓰입니다. 게스트 원리 법칙으로 많이 활용돼서 쓰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예요. 게스탈트 심리 법칙 중에 하나입니다. 시지각 원리로 네 가지 근접성, 유사성, 연속성, 폐쇄성 네 가지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지각 향상성. 망막에 자극되어 비춰지는 모습이 바뀌어도 그 물체를 일정한 모습으로 자꾸 지각하려고 하는 거. 그 모습처럼 안 보여도 그 모습일 거야 라고 우리가 지각하는 현상. 지각 향상성. 뭐그 모양이 살짝 달라도 그렇게 느껴지는 거. 코카콜라 로고가 이렇게 코카콜라 이렇게 있는데 그 코카콜라가 아니어도 우리가 코카콜라 로고처럼 느껴지는 그런 심리? 그런 현상, 이런 것들을 지각 향상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다음에 착시.
우리 착시 현상 되게 많죠? 이걸 재미있게 나타내는 책도 많이 나오고 영화도 있고 미술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과거의 경험, 연상, 욕구, 상상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아서 사물을 다르게 지각하는 현상을 우린 착시라고 부릅니다.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바로 바탕과 도형의 착시 같은 것들이 시험에 되게 많이 등장하고 있고요. 특히 이거는 일명 루빈스의 컵, 루빈의 컵이라고 많이 부르죠. 우리 어떤 게 바탕이고 어떤 게 도형일까? 바탕을 우리가 인지하게 되면 사람의 옆모습처럼 보이고 이 내부를 보면은 컵처럼 보이고 그 바탕과 도형이 일정한 비율을 갖고 있으면 어떤 게 바탕인지 어떤 게 도형인지 사람들이 착시현상을 일으킨다는 것. 자, 그게 바탕과 도형의 착시현상입니다. 그리고 수직수평의 착시. 수직수평 보면은 어떤 길이 같은 거 보면은 어때요? 여러분들, 요 길이와 요 길이가 일정한 길이를 갖고 있음에도 우리는 이상하게 한쪽 길이가 더 길어 보인다는 것. 분할의 착시 같은 경우도 분할을 하면은 어떤 길이가 더 길어 보인다는 것. 분명히 자로 재면 똑같은 길인데 왜 그렇게 보일까? 착시현상이래요. 이런 걸 가지고서 패션 쪽에다도 많이 응용해서 쓰고 우리가 이런 걸 광고 디자인에서도 많이 보죠. 그래서 똑같은 20평대 아파트, 30평대 아파트인데 왜 이 아파트는 왜 더 넓어 보일까요? 뭐 이런 광고 디자인에서도 이런 디자인을 가져다가 그때 요 길이의 착시 를 가지고서 이 편한 세상 광고에서 활용해서 썼었는데 똑같은 길인데 방향만 달리해서 착시 현상을 가지고서 이 아파트 더 넓어 보여요 라는 그런 광고 디자인을 했었죠. 그런 것들도 착시 현상을 가지고 쓰는 거. 이것도 똑같은 평행선인데 방향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약간 기울어져 보이는 거 보이나요? 그런 것들 주변에 있는 요소들에 따라서 이 안에 있는 사각형이 어떨 때는 더 커 보이고 어떨 때는 더 작아 보이고 날씬한 애들이 주변에 있으면 나는 더 뚱뚱해 보이고 주변에 좀 뚱뚱한 애들이 많으면 나는 더 날씬해 보이고 이런 것도 있죠. 자, 주변에 영향을 받아서 내가 더 돋보이느냐 내가 더 왠지 움츠려 보이냐 뭐 이런 것들. 자, 그런 것도 크게 착시 현상. 위 방향 과대 착시 같은 것도 디자인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요. 타이포에서도 많이 영향을 주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눈사람 같은 거 만들 때도 똑같은 사이즈로 눈사람을 만들면 위에 있는 애가 더 커 보여요. 그래서 우리 어깨가 좁은 사람은 얼굴이 더 커 보이는 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위 방향 과대 착시겠죠. 어깨가 더 넓은 사람은 얼굴이 더 작아 보이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 뭐 거리 착시에 따라서도 앞에 있는 거 원근감 같은 거 줄 때 속도 착시 뭐 이런 것들에서 공공 디자인에서도 되게 많이 쓰이고 다양한 우리 시각 디자인 이런 데서도 활용되는 착시 현상을 가지고 무조건 컴퓨터에 있는 수치만 믿어서 우리가 디자인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시지각적인 착시 현상 앞에서 봤던 게스탈트의 여러 가지 이론들을 가지고서 시각적으로 오류가 나는 부분들, 착시현상이 나타나는 부분들,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느끼는 부분들을 감안해서 디자인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단순히 우리가 시험에서 단순히 1점을 더 맞고 안 맞고의 문제가 아니라 실 디자인할 때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해야 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디자인, 실제 디자이너가 된다면 적용해서 풀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